네, 안녕하세요. 분당사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김동현입니다. 네, 손발바닥 농포증은 말 그대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국한돼서 계속 반복되게 농포라고 하는 물집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실제 접촉이 되지 않는 손바닥과 발바닥도 가운데 부분 주로, 다른 부분도 생기긴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농포, 끝이 약간 노랗게 변한 그런 농포가 생기는 질환인데,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반복적으로 모여서 농포를 만드는 병이에요. 원인이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20, 30대 성인에서 시작해서 한 60대 이내의 환자들이 많이 오세요, 병원에. 그래서 실제 평균 나이를 보면은 40, 50대 환자들이 많고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많고요.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의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흡연을 하세요. 거의 80% 가까이 돼요. 제가 금연을 하라고 하면 실제 증상이 좀 좋아지세요. 편도선염이 생기는 경우에 이런 게 잘 생기는데, 편도선염의 원인이 연쇄구균이라고 사슬 모양 세균인데요. 그 연쇄구균이 건선에 어떤 발병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농포성 건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꾸만 목이 붙는 편도선염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면 농포성 건선의 가능성이 많고요. 특정 염증 물질이 이 각질세포와 면역세포에서 나와서 이런 게 유발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인터루킨 17, 23과 같은 건선에서 중요한 염증 물질도 있고, 인터루킨 36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도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손발바닥에는 땀샘, 그 다음에 땀샘이 나오는 관이 많은 부위예요. 뭐 마찰을 하는 일이 다른 부위보다 손바닥, 발바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만 피부에 아주 작은 외상, 충격, 뭐 그런 것들을 줘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포진이라고 하는 병으로 이 병을 오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손발바닥 농포증은 손바닥과 발의 가운데 부위에 특징적으로 농포가 이렇게 들어있고 주변으로는 이렇게 홍반 염증 소견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농포가 생기는 건 아니고 수포에서 시작해서 금방 노랗게 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농포가 없어지면서 딱지 같은 걸로 변하면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한포진은 이 손가락의 옆면에 아주 투명한 물집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좀 아주 심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최근에는 항체를 우리 몸 밖에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게 되었는데, 실제로 피부질환, 염증성질환, 뭐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인터루킨 23은 인터루킨 17을 선택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TH17 세포를 계속 없어지지 않고 유지하게 만드는데 인터루킨 23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루킨 23을 억제를 하니까 병의 중요한 TH17 세포, 인터루킨 17이 줄어들므로써 건선이 좋아지는 그런 치료의 방법이죠. 다른 치료보다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썼던 스테로이드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이었던 메소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같은 약들의 한계, 오래 쓰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간에 부담이 되거나 콩팥에 부담이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항체 치료제는 사실 사람 몸에서 만들어낸 항체와 똑같은 거예요. 나쁜 반응 그 자체는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2, 3주 지나면 내 몸에서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건선은 굉장히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오래 맞아도 내 몸에 어떤 주요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면역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또는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군대, 최전선에 와 있는 거죠. 그것들이 가서 빨리 염증 일으키고요.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기억하는 면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후천성 면역인데,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게 T림프구 같은 거예요. 면역이 쓸데없이 늘어나 있는 병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 몸에 면역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생기는 병에서 적정량으로 줄여줘서 오히려 면역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다.
인터루킨 23 억제제는 두 달 또는 세 달에 한 번씩 맞게 돼 있어요. 23은 좀 상위 단계에서 억제하기 때문에 자주 맞지 않아도 이후가 유지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병원에 안 오는 이유가 한포진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창피한 병,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낮아져 있어요. 우선은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바르는 약에서부터 먹는 약, 광선치료, 주사 같은 치료가 있어요.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치료의 선택, 계속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니까 이 치료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치료제가 만약에 내가 나한테 해당된다면 빨리 적절하게 진단이 돼서 조기에 심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그런 치료가 중요해요. 생각만큼 피부과 약이 뭐 독하다, 피부과는 뭐 스테로이드 독이다 그렇다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고요. 이게 단지 피부가 좋아지는 게 그냥 보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적인 삶의 어떤 질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병원에 가셔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이 병으로 인해서 치료가 안 된다, 나빠진다 뭐 그런 생각을 좀 접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